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드 어드벤처 제가 극한 직업 컨셉으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의사, 농부 그리고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관이 되어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구출해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이 첫 출근이네요. 저는 직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일단 대중교통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저쪽에 지하철이 있으니까 저쪽을 이용하도록 하죠. 룰루룰루루 룰루룰루루. 사실 안 좋은 일이니까 별로 생기면 안 좋잖아요. 막 불나고 하는 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출근합시다. 이쪽 노선이었나? 이쪽 노선이었던 것 같은데? 어? 오? 오? 유후! 어? 오? 오? 오, 열차 들어왔다. 들어왔다. 타고 갑시다. 허다! 가다. 오! 렛츠고! 출근! 파워 출근! 파워 출근. 빨리 가죠. 오. 대중교통 활성화. 되게 머네? 생각보다. 역은 하나도 안 거친다. 따단. 저기 요 끝 있는 거죠? 지하철 타고 세계 끝까지 가겠네. 출근. 오, 어두워. 출근. 오, 여긴가 봐요. 왜 이렇게 자, 나가죠? 오, 빛이 보인다. 호이. 삐삐. 오, 여기 있구먼. 짠, 119. 119에 도착을 했어요. 오, 멋있죠? 소방차도 있고. 멋있다. 갑시다. 들어가야죠. 룰루룰루루. 안녕하세요. 랄라랄라라. 어이? 뭐지? 소방대원들인 것 같은데. 뭐지? 지금 낮잠 타임인가? 다 주무시고 계셔. 일단 첫 출근이니까 여기 대장님 만나봐야지. 네. 대장님 만나러 가죠. 2층이라고 들었는데. 저기 있다. 서장실. 서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안녕하세요. 뭐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어? 혹시? 뭐야? 제군들. 안녕 제군들. 이모께서는 한 달간 특별휴가에 다녀오기도 했네. 제 첫 출근인데.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네. 그럼 건틀비네. 에이, 안 계시네. 아, 뭐야. 첫 출근인데 서장님도 안 계시고. 잘할 수 있겠지. 일단 다시 내려가 봐야겠다. 밑에 있는 사람들 뭐 깨우든지 해야지. 오, 내려가 보자 일단은. 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이쪽으로 나가는 거구나. 어? 일어나 계시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온 사람인데. 잠자리 안녕. 지금 꼬니 왜 이래요? 낮잠 시간이지. 아, 여기가 유치원이에요. 우리 나큼 소방서는 서장님의 명을 받아서 밥을 먹고 2시간 동안 잠을 자거든. 아침 먹고 출근 오자마자 자는 건가. 또 한 명 일어나 있네요. 태경. 잠들 하이. 첫 출근이구만. 그렇죠. 첫 출근. 너에게 임무가 있다. 무슨 임무죠? 원래 처음 부임한 애들은 바로 화재 진압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데 찬이가 휴가를 내버려서 부리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 인원이 부족하거든. 아, 휴가 냈어 왜. 그래서예요. 당분간 네가 임시 대타로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 하지만 저는 실전 그 경험이 없는데. 실무 경험이. 야, 그래서 내가 기초적으로 속성 강좌를 해주려고 하잖아. 아, 속성으로 배워도 되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태경 오빠가 속성 강좌를 해준다니까 소방 교육을 받으러 가도록 하죠. 훈련 받는 데가 여기다. 호호호 하이. 와, 불 나고 있네. 하이. 그러면 여기 맞네. 뭐가 일단 소화기부터 해볼까? 이거 소화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요?
그 소화기를 들고서 쫙 당겨봐. 가스가 나오면서 불이 꺼질 거야. 어, 여기다 대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오케이. 그 다음에 소방용 도끼를 들어봐. 이거다. 오케이 들었어요 들었어. 불이 나는 상황에서 여러 자재들이 무너질 경우가 있어. 그것들 부숴버리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설마 불구덩이에 맨살로 들어가려는 건 아니지? 방어복을 입으면 뭐 덜 아프단 말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구도 방어복 이거 챙겨야겠다. 감사해요. 자, 이거 껴볼까요? 토토토토토. 오 반짝반짝.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오케이. 교육은 끝났어. 이제 소방관제센터에 가서 전화를 받으면 돼.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 아니 아껴두자. 자 소방관제센터에 가서 이제 전화를 기다리면 되겠네요. 나큼 GT 소방관제센터네. 여기다. 여기 가서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어? 전화를 기다리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거기 소방서 맞죠? 제발 저희 좀 구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 잠깐만요. 당황하지 마시고 위치를 알려주세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생각이 안 나. 맞다! 낙하시청 옆 빌딩이에요. 집이 불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자세를 낮추신 뒤에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세요. 오!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 제가 장비 다 끼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출발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겠어요. 빨리 왜 지금 빨리 뛰어 그냥 뛰어. 오케이. 소방차. 더더더더. 아, 문 닫고 빨리 일단 화재 현장으로 갑시다. 자, 이 옆집인 것 같아. 이 옆집인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여기네 여기. 지금 불 나고 지금 난리. 어떡하냐? 일단 빨리 들어가죠. 제발. 인명피해인 있어서 안 돼. 들어가자. 저기요, 계세요? 아우, 진짜. 저기 사람 있어. 사람. 저기요. 잠시만요, 금방 꺼드릴게요. 소화기가 아주 능력이. 저기요. 네. 어서 탈출하세요, 빨리. 고맙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분이 전화하신 분인가 보다. 저 빨리 탈출하세요, 빨리. 고고고 빨리 나가 저쪽 오케이 됐어. 또 어딨어? 집이 왜 이렇게 넓어? 어쩌다 불이 이렇게. 저 있다 삼 구하러 와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탈출하세요 지금. 오케이 다 구한 건가? 됐어. 초기 진압. 아직 2층이랑은 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초기 진압은 했어요. 괜찮으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애가 아직 집안에 있는 모양이에요. 뭐라고요? 애가 아직 못 나왔다고요? 어서 구해주세요. 저희 애는 분명 3층에서 놀고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가만히. 3층? 일단 가보죠. 여기 못 지나가니까 이거 캐고. 오케이. 3층으로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일단 일로 들어가 보죠. 오 여기도 불 많아. 뜨. 여기는 2층인 것 같고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잠깐만요. 일단 진압 좀 하고 가자. 불이 너무 많이 나 있으니까 올라가자. 여기 있니? 어딨니? 어디지? 여기 있니? 잠깐만. 여긴가? 어딨어? 이 방인가? 여기 아니다. 더위인가 봐. 저기요! 얘야, 말 좀 해봐. 어딨어? 어딨니? 잠깐만 있어봐. 어디? 여기 있구나. 아이고 여기 있구나. 으앙 구하러 와주신 거예요? 그래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나랑. 무사히 그래도 다 구해낸 것 같고요.
화재 진압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 아유 다행이네. 여튼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혹시 보니까 가서 치료 받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휴. 뭐야 보고 있었어? 야 너 대박인데? 헤헴 내가 이 정도 뭐 이런 거 가지고. 태경 맞다 그거 알고 있냐? 에? 뭐? 사건 처리 후에 가장 활약이 큰 사람이 그날 밥을 쏘는 규칙이 있거든. 피코야 그치? 에? 그런 게 아 그래 야 뭐 수상해 그런 게 우리 규칙이지. 저번엔 내가 쐈다고. 그럼 바로 투표한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잠들 야 에이 어쩔 수 없겠네. 그럼 우선 다 정리하고. 그래서 뭐 먹을 건디? 소고기. 아 에잉 나무나 먹어라 나무. 에잉 돈 뜯기겠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네 번째 극한 직업 소방관 편이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뿌어 운학 메이비 가족을 다 구해내고 초기 진압도 굉장히 잘 해냈네요. 그래도 속성으로 배웠는데 태경 오빠가 잘 가르쳐준 건지 제가 잘한 건지 물론 제가 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불 조심하셔야 되고 꼭 빠른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도 뿌어님께서 신고를 빨리 하셨고 잘 이겨낸 것 같네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도 재밌고 신기반기한 에피소드 모드 어드벤처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